문경 씨는 문경읍 하리에서 당포리 일원에 신북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행정안정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북지구는 과거 집중호우 시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등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2020년부터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완료되면 문경읍 일대에 250세대 1,000명, 건물 150동, 시가지 25헥타르, 농경지 200헥타르 등 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협업사업으로 각 부처별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6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사업기간도 단축돼 추진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경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하천 5.09km, 소하천 5.75km, 우수관로 2.2km, 차집관로 1.0km, 고지배수로 0.95km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남탑뉴스 이원재 기자였습니다.